청산별곡 할 거예요. 요거 뒤에 프린트 더 붙여줄 거니까 일단은 그냥 갖고 있어. 시작해 봅시다. 작자미상이고요. 글의 종류는 고려가요예요. 고려가요인 거는 알고는 있어요? 고려가요의 누구에 의해서 일반 평민들에 의해서 쓰여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글을 아나? 모르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구전되다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문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궁중 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궁중 음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의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거거든. 고려 소교의 서경발곡 가시리와 함께 비유성 문학성이 뛰어납니다. 밑줄 긋고 외울 거 엄청 많죠?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 있다. 고려 시대 사람들의 자연애, 자연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디? 청산과 바다로 가려고 하는 거지. 현실 도피의 사상이 있습니다. 강수, 강술, 술 마시고 아 몰라 하잖아요. 은둔 사상, 숨어 지내겠다라는 거고요. 자연에 대한 동경, 씨름에 대한 하소연. 특히 낙천성은 어디에서에 드러나냐? 후렴구에서에 잘 드러나지. 이거 분명 내용 엄청 심각하고 무서운 이야기인데 후렴구는 너무 신나. 밑에 청산의 살얼이랐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하는데 도대체 청산이란 어떤 공간입니까? 속세의 고통이 없는 이상 동경 꿈의 지향의 점 하나만 더 할까요? 숨어서 지낼 수 있어. 도피처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얄리얄리얄랑숑 얄라리얄라라고 해서 후렴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시에서의 후렴구는요. 악기 소리의 의성어, 소리를 흉내낸 말, 흥을 돋우고 절주, 마디를 맞춰줍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뜻이 없어. 리을 이응음을 연속적으로 사용해서 매끄러운 음악적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 신나. 그래서 낙천적이고 명랑한 느낌을 준다. 작품의 정서와는 상반됩니다. 요거 어렵게 말을 만들면 이렇게 만드는 거지. 작품의 정서와는 상반되지만 지향과는 일치한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것과는 일치를 하는 것이다. 다음, 후렴구 나오면은 우리는 눈치를 채지. 아, 1연 끝이구나. 아, 2연 끝이구나. 각 연을 분절하고 각 연마다 반복이 되어서 구조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줍니다. 또 우리 옆에다가 하나 쓸수 있죠. 뭐라고? 더하기. 반복이 됩니다. 운율을 형성해 줍니다. 요 정도 하시면 되겠지. 해석은 다 되실 거라고 믿어 봅니다. 시작해 볼게요. 살얼이 살얼이랐다. 청산의 살얼이랐다. 여기 칠판 보세요. 살얼이 살얼이랐다. 글자 수가? 글자 수가 3개, 3개, 2개. 청산의 살얼이 났다. 글자 수가 세 개 세개두 개. 그래서 한 덩어리를 크게 세 덩어리로 끊어 읽으니까 삼음보. 글자 수가 세 개 세 개 두 개. 삼삼이조. 그래서 삼음보의 음보율을 가지고 있고 삼삼이조의 글자 수를 맞추고 있다. 음수율을 맞추고 있다. 해석은요, 살고 싶구나, 살리라, 살고 싶구나, 아, 살았으면 좋았을 걸.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나 청산에서 살 거야,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청산에서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뭐로 해석하든지 다 괜찮은 해석이다. 어쨌든 현실 벗어나서 현실이 아닌 다른 공간에 가니까, 현실 도피적 이상 세계인 청산을 설명해 주고 있다. 청산이라는 건 현실 도피의 이상 세계다. 멀위랑 다래랑 먹고 머루와 다래를 먹고 청산에 살얼이랐다. 청산에서 살고 싶구나. 머루와 다래는 뭐예요? 소박한 음식이죠. 그럼 또 옆에다가 쓸까? 소박한 음식. 소박한 음식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혹시 아는 거 있어요? 단사표음. 박주산채.
이러한 애들이 있다더라. 얄리얄리얄랑숑 얄라리얄라. 후렴구에 대한 얘기는 앞에서 다 해놨으니까 됐어.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니러 울어라 새야. 널나와 시름한 나도 자고니러 운이 노라. 일단 쓰지 않아도 괜찮아. 울어라 울어라 새야, 자고니러 울어라 새야. 글자 수가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지만 삼삼이조에 세 덩어리로 끊어 읽고 있죠. 삼음보 율격 요거 계속 유지하고 있을 거다 라고 확인하면 되겠고, 울어라 울어라 새야, 여기에서의 이 새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버드예요, 버드. 그래서 울어라 새야, 우는구나 새야, 노래해라 새야 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은 요거 2번 정도로 해석을 할 거예요. 요게 나는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 아, 새야 우는구나. 우는구나, 우는구나, 새야. 너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야. 요것만 기억하자고. 새는 뭐 하고 있어? 지금 울어. 널 나와, 너보다 싫음, 근심 걱정이 하다.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운다. 어머,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울어. 새도 울고 나도 울죠. 하지만 이거지. 내가 우니까 새도 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겠지. 한편으로는 나 대신 저 새가 울어주고 있는 것도 같아. 그래서 여기 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내 대신 울어주고 있습니다. 감정, 이입의 대상.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뭐 나오겠니? 방금 읽은 새에다가 밑줄 긋고 기억. 기억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1, 2, 3, 4, 5번 감정 이입된 거 찾으면 된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소재가 나와 있는데, 울고 웃고 기쁘고 슬프고, 사람이 아닌 애가 울고 웃고 기쁘고 뭐 속상해하고 뭔가를 기다리고 그런 애를 찾으면 돼. 감정 들어간 거 찾으면 돼. 감정 이입의 대상이라는 거는. 눈이 감긴다, 감긴다. 어떡하냐.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웁니다. 얄리얄리얄랑숑 얄라리얄라. 가던 새, 가던 새 본다. 물 아래에 가던 새 본다. 가던 새, 날아가던 새, 갈던 사례라고 하는데, 역시 얘도 보통은 2번처럼 해석을 하실 거예요. 내가 갈던 땅, 내가 갈던 땅을 본다. 물 아래에 내가 갈던 땅을 본다. 내가 갈던 땅이 물에 묻혀버렸나?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물 아래라는 건 아주 물을 대기 쉬운 그냥 좋은 땅이야. 내가 갈던 땅, 내가 갈던 좋은 땅을 본다. 지금은 내 것이 아닌 물 아래에 갈던 내 땅을 본다. 지금은 내 땅이 아니라고. 갈던 사례 옆에다가 요렇게 쓸까요? 아, 현재. 지금은 더 이상 내 땅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아, 저거 내 거였는데. 아, 저거 내 거였는데. 이미 내게 아닌데도 자꾸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속세에 대한 미련이라고 나와 있는 거지. 이끼 묻은 쟁기를 가지고, 익 묻은 장글란. 옆에 보면 이끼 묻은 쟁기, 나리 묻은 병기, 이끼 묻은 은장도 여러 가지로 해석하지만 보통은 역시 1번처럼 해석을 할 것이다. 어머, 쟁기에 이끼가 껴있다고? 쟁기 쓴지 오래됐네? 쟁기 쓴지 오래돼서 왜? 농사 지은 지 오래됐다? 농사 지은 지 오래됐지. 왜? 내 땅을 빼앗겼으니까. 내 땅을 빼앗기고 떠돌아다닌 지, 유랑민이 된 지, 시간이 오래 흘렀구나. 요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아, 저거 내 거였는데. 그래서 전체적인 정서는 미련. 4연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아, 그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 교재는 고3의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고3용 교재예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 쉽지 않을 거예요. 1인공, 결인공 하야, 이럭 저럭 해서 나즈란 지네와 손녀, 나즈란 낫. 즉, 디네와 손저, 지내왔지만, 낮은, 이럭저럭,
버틸만 하지만 우리도 올 사람도 가리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을 안또 어찌하리라. 낮은 그럭저럭 버틸만 하지만 밤은 어때? 버티기 힘들어. 고독이 심화된 시간적 배경. 낮에도 외로워. 밤에도 외롭지. 근데 낮은 버틸만 해. 근데 밤에는 너무 외로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옆에 나와 있죠. 두 시간 모두 고독하고 슬프지만 밤의 고독이 정도가 더 심합니다. 아, 올 사람도 갈 사람도 없는 밤은 또 어찌하리라. 나 밤은 어떻게 해야지? 대책이 있어 없어? 대책 없어. 그냥 무작정 괴롭죠. 그래서 저는 요거 서리법이라고 봅니다. 이 아저씨가 땅을 빼앗기고 이끼 묻은 쟁기를 어디에다 쓸지는 모르겠지만 털레털레 해서 걸어가고 있었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딘가 뒤에서 슝 하고 돌이 나와서 어? 하고 맞았더라. 뒤를 돌아다 봤더니 어? 누가 던졌는지 몰라. 나에게 있어서의 이 돌은 어때요?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는 나를 아프게 하는 피할 수 없었던 운명과 같은 거지. 어디에 던지던 돌인가? 물음표. 누구를 맞추려고 했었던 돌인가? 물음표. 미리도 괴리도 없이, 미워할 사람도 없이, 괴, 사랑할 리도,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이 놀아. 돌에 맞았는데 어떻게? 대책이 없어.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 문에 돌에 맞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 없어. 누가 던졌는지.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해야 돼? 억울하지만 체념할 수밖에 없겠지. 아까 이야기했었던 거, 이 돌을 던진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데 피할 수도 없었죠?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있는데 피할 수도 없는 거, 뭐 있어? 운명이지. 불행한 운명. 인간의 운명적인 삶을 나타내줍니다. 얄리얄리야랑숑, 얄라리얄라. 다음 또 확인할게요. 사러리 사러리랐다 발아래 사러리랐다 나마자기 구조개 먹고 발아래 사러리랐다 얄리얄리야랑숑 얄라리얄라. 어머 세상에 1년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지. 그래서 만약에 요렇게 되어 있고 순서가 이게 딱 맞는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쓱 끊어놓고 앞부분은 청산의 노래. 청산에 대한 노래. 뒷부분은 바다의 노래. 요렇게 2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앞에 연하고 만약에 혹시 바꿔놓는다면, 청산 시작하고 연 4개. 바다 시작하고 연 4개. 그렇게 해서 정말 딱 균형이 맞는데, 그래서 4연이랑 5연이랑 위치를 바꿔놓으면, 아, 요거, 바꾸면 대칭 구조인데, 바꾸지 않았다면 그냥 앞부분은 청산의 노래, 뒷부분은 바다의 노래. 그냥 요렇게 해야 되겠다. 요 정도고. 바다는요, 현실 도피의 세계. 나마자기 구조개 소박한 음식. 그러니까 바다는 청산에 해당되고, 나마자기 구조개는 머루 다래에 해당되는 얘기겠지. 적을 것도 없어? 패스. 다음, 얘는 바로 넘어갈게요. 가다가 가다가 들어오라. 여기에서의 가다가 앞에 말이 좀 빠져 있죠? 어디? 바다로 가다가, 바다로 가다가 듣는다. 애정지. 정확하게 모든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협의된 해석은 아니지만, 왜 따로 떨어져 있는 부엌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정지는 이렇게 확인할게요. 왜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어디에서? 속세에서. 속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애정지. 속세에서 떨어진. 애정지에 가다가 듣습니다. 뭘 들었을까요?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 켜는 것을 듣습니다. 제가 그림 그려드렸잖아요. 사슴이. 사슴이 장대에 올라가서, 긴 장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런 상황이 말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내 눈앞에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가능한데, 내가 내 땅을 찾는 것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너무 절박해서 눈에 헛거가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 여기 볼게요. 불가능한 현실을 꿈꾸고 있다. 사슴 분장한 사람이 광대놀이 하는 것을 구경했다.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사슴으로 잘못 표기했다라고 하지만 보통은 첫 번째 거, 불가능한 현실을 꿈꾸고 있습니다. 요걸로 해석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까요? 불가능한 현실을 꿈꿉니다. 괄호 열고, 시적 화자는 그만큼 절박합니다. 상황이 그만큼 절박해요. 땅을 빼앗긴 현실이. 이렇게 땅을 빼앗긴 거를 찾고 싶어 하고, 도피하고 싶어 하고, 현실의 처지에 대해서 슬퍼도 하고, 하지만 내 인생이 나아질 계기는 전혀 없어. 내 인생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술 먹고 다 포기나 하련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가다가 배가 볼록한 독에 설진강수, 매운 술을 빚는구나. 술을 빚고 있대요. 술, 술. 배가 볼록하다라는 건 항아리가 있는데 이렇게 옆에가 뚱뚱한 이러한 항아리인가 보죠. 항아리에 술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술이 넘어가나? 사실은 술 마시고 있으면 안 되지. 어떻게든 내땅 체질로 오려고 노력하고 있어야 되는데. 조롱꽃 누룩이, 조롱박꽃 냄새가 나는 누룩이. 그냥 요거는 요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잘 익은 술이. 매와 잡사오니 강하게 독하게 나를 잡으니 내 어찌하리 있고. 나, 요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나, 지금 술 마셔. 그랬더니 중간에 말이 빠졌어. 너 지금 네가 술 마실 때야? 에이, 어떡하냐.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잡는데. 나를 잡는데. 내가 어떡하라고. 내가 어떻게 해. 요 정도의 뉘앙스인 거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술 마시는 거지. 술이 나를 잡아당기는 거 아니죠? 내가 술을. 이게 맞는 말이지. 술이 나를. 맞는 말 아니잖아. 그래서 주객전도된 표현이다. 어쨌든 술을 마시면서 모르겠다. 체념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얄리얄리야라숑, 얄라리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 됐을까요? 네. 이제는 기억해서 쓸 때가 됐어. 1년. 삶의 고뇌와 비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유랑민의 슬픔이고요. 자, 이제 생각하셔야지. 1년에 제일 중요한 소재 뭐였었어요? 청산이었죠. 청산. 2년에서의 제일 중요한 건 우는 새였죠. 3년에는요, 내가 잡고 미련과 번민, 내가 갈던 땅, 가던 새였죠. 4연 절망적인 고독의 시간 밤이었고요. 5연 운명적 삶은 피할 수 없었었어. 돌. 6년에서는 청산에 있다가 어디로 갔어요? 바다로 갔죠. 7년에서는 제일 어이없는 상황이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죠? 사슴. 8년에서는요. 설진 강수. 이러한 것들. 그다음 또 다시 체크. 뭐라고? 청산을 동경하고요. 새가 울고 있으니까 비애감이고, 가던 새 바라봅니다. 미련과 번민. 밤은 절대적인 고독. 돌은 피할 수 없는 운명. 바다는 동경의 대상. 사슴은
사슴이 해금을 켜는 전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그만큼 절박합니다. 하나 더 써놓을게요. 절박한. 그리고 체크. 술 마시면서 뭐 합니까? 고뇌 해소, 체념. 요 정도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지. 밑으로 또 내려가 볼까요? 오, 전부 다 빈칸. 다음 페이지. 수능 특강에 대해서 나와 있었고요. 됐고. 자, 이 시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밑줄만 긁을 거예요. 화자를 유랑민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실연한 사람이라고도 보고 지식인이라고도 보고요. 이렇게 왜 중요하냐? 익묻은 장글날. 그러니까 유랑민의 입장에서에 보면 익기 묻은 쟁기가 되고 실연한 사람으로 해석을 하면 익기 묻은 은장도 정도가 되고요. 지식인으로 본다라고 하면 익기 묻은 병기, 세상을 다 뜯어 고칠 뭔가의 무기,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유랑민이라고 보는 견해가 제일 강하고요. 청산에 들어가 머루나 다래를 따먹고 살아가야 하는 민중, 유랑민의 처지를 나타낸 미녀로 보고 있고, 실연한 사람이라고 하면 슬픔을 잊기 위해 청산으로 도피하고 싶어요. 좌절한 지식인, 아, 세상을 바꾸고 싶은데 세상 너무 더러워, 썩어 빠졌어. 속세의 번뇌를 해소하기 위해 청산 가서 기적 같은 위안을 구하는 지식인의 노래로 볼 수도 있다. 이 시는요, 현실에 분명히 문제가 있어. 화자가 유랑민이든 실연한 사람이든 좌절한 지식인이든 어쨌든 부정적 상황에 처해 있는 거는 맞아. 근데 그러한 부정적 상황을 고치려는 게 아니라 현실 도피적이고 은둔적이고 고독과 비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밑에 창작의 시대 배경,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나와 있는 거, 1년에서부터 8년까지, 요거 우리 아까 바로 앞 페이지에서 우리 쓰고 체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정도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여기 요만큼 있죠? 요만큼 정도는 그냥 암기해서 채울 수 있을게. 그 정도는 연습해 두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표현은요. 전체적으로는 대칭 구조예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었죠. 한 년, 요렇게 바꿔놔야 됐었던 년이 있었지. 받아들어 갔었던 애들. 걔네들 바꿔놓으면 됩니다. 즉, 5년과 6년을 바꿔놓으면 대칭 구조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앞부분은 청산의 노래, 뒷부분은 바다의 노래. 다음, 형태장 특징. 전체 8년의 분장체. 각 연마다 후렴구가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후렴구는 의성어라서 소리를 흉내낸 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 시는 후렴구를 통해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그딴 식의 말 들어가면 틀린 말이야. 후렴구를 통해 화자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밑에 어쨌든 시잖아요. 노래죠. 운율이 있어야 합니다. 삼음보, 삼삼이조. 리을 이응음 활용해서 운율감이 느껴집니다. 리을 이응음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울림소리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AABA 구조 지니고 있대요.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후렴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정서적 지향인, 정서적 지향과 일치합니다. 다른 말로 뭐라고? 현재 처지, 현재 정서와는 대조된다. 밑에 후렴구의 기능은요, 에헴, 내가 나오면 1년 끝, 각 연을 분절한다. 어쨌든 말 자체는 너무 신나, 흥을 돋우고, 반복이 되니까 운율감을 형성하겠죠.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반복이 들어가니까 각 연마다 반복되어 구조적 통일감과 안정감을 줍니다. 경쾌한 리듬감, 낙천적이고 명랑한 느낌. 화자의 처지와는 상반되지만 낙천성을 드러냅니다. 정서적 지향과 일치합니다. 자, 어디 있을까?
요거. 방금 체크한 이두 개는요, 누구? 이번 시험범이 향수의 후렴구도 이말 똑같이 써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올 거예요? 가, 청산별곡. 나, 향수. 그리고 둘다 후렴구에 밑줄 그어놓고 A, B. AB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밑에 문학성이 엄청 뛰어납니다. 이야기. 고려가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요, 여러분들 괴롭히려면 충분히 이거 가지고 한 문제입니다. 윗글 가와 같은 장르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을 물어볼 수 있지. 고려가요. 고려시대. 평민, 미녀적이다. 고려의 노래 여요. 비교적 길어요. 장가. 특징은요, 운율이 엄청 잘 느껴져. 그래서 리듬이 매끄럽다. 평민들이니까요, 말 엄청 만들지 않아요. 표현이 소박하다. 향가와 미녀의 영향을 받았다. 얘는 패스. 삼삼이조, 삼음보. 분절체 1절, 2절, 3절, 4절 나눠져 있다. 후렴구가 발달되어 있다. 뒤에 3분 후, 얘는 오타니까 지우시고. 내용은요, 남녀간의 사랑. 고려시대 평민들이 제일 고민하는 건 뭘까? 당연히 1번은 먹고 사는 거죠. 그 다음은요, 아, 어쩔 수 없어. 남녀간의 사랑 같은 거야. 남녀간의 사랑, 이별의 슬픔, 자연의 예찬 등 평민들의 진솔한 감정, 소박하게. 작가는 대부분 알려져 있지 않고요. 평민들이 썼죠. 평민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죠. 구전문학. 고려가요의 표현에 소박함, 함축성, 정서감이 뛰어나 있습니다. 요거 중요해요. 구전되다가 조선시대의 훈민정음으로 기록 정착되었다. 평민들의 문학이 상층으로 확대되었다. 왜? 궁중음악으로 활용하려고. 그 정도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고. 됐고, 다음 페이지. 네, OX 문제죠.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 풀어 놓으시면 채점하고 제가 가서 개별적으로 체크해 드릴 거예요. 오케이.